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TC 일렉트로닉 펑스 메탈 디스토션. 오, 메탈 디스토션. 그쵸. 메탈 요즘 또 이제 세상에 돌고 돈다고 메탈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짠. 오. 오. 얜 진짜 소리 잘 나게 생겼다. 잘 생겼어. 딱 봤을 때. 그래서 외관 자체 굉장히 튼튼하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고요. 얘는 다 쇠 철제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프린팅을 해놨네요. 네,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어요. 진짜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이거 디자인 덴마크에서 했대요. 네. 오. 아프리 인풋 얘도 9V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스쿱 있고 팻 로우 있어요. 이건 미들레인지 아마 조절하는 것 같아요. 베이스 트래블이 있으니까. 네. 미들레인지가 또 메탈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무게 재볼게요. 오, 480g. 아까, 저번주에 460이었는데. 그래요? 아, 노브 하나가 더 달렸어. 그렇죠? 네. 그럼 메탈 사운드 한번, 네, 개인을 기다리시는 분들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아, 예, 자. 안녕하세요. 네, TC 일렉트로닉 펑스 메탈 디스토션. 네. 아하하. 펑스가 무슨가요? 송곳니죠. 송곳니. 네, 송곳니죠. 앙. 어금니는 뭐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맞았습니다. 몰랍니다. Molar. 몰라. 아, 어금니가 몰랐네. 이거 요즘 들었던 것 같아. 예, 옛날. 아, 똑같이. 이거 아재 퀴즈인데, 이거. 아, 나 진짜.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딘가에서 쓰고 계실 거예요, 네. 지금. 어금니는 몰라입니다. 네. 네. 자, 펑스 메탈 디스토션. 오, 얘는요, 보통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언급을 잠깐 했는데, 네. 새로운 바람이죠. 메탈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뭐 유행은 돌고 도니까요. 네, 싱어게인이라는 네.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2등 하신 분 19번 정홍일님이라고 네. 메탈 보컬이세요. 보컬, 네. 예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밴드 하시면서 락 보컬 네, 매김했다고 해요. 옛날에 스피드 메탈, 뭐 발라드 락 뭐 이런 것들, 락 발라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런 거에 또 영향을 입어가지고 또 뭐 이무진도 그렇고 뭐 네, 이승윤도 그렇고 이승윤 씨도 그렇고 다 이제 락에 되게 관련이 많아요. 예. 그래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싶다는 키드들이 진짜 많이 나타났어요. 아, 그러니까. 게다가 난 락을 할 거야. 뭐 이런 애들이 아주 바람직한 형상.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우리 지아 양도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기타만 치면은 인생 반밖에 못 사는 겁니다.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된다. 아, 그래요? 그렇죠. 아하. 네. 오호. 좀 잘 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100% 즐기고 있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 100% 즐겨요. 네. 그래서 락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락에서도 꽃, 락 중에 꽃, 메탈. 메탈 사운드를 위한 그 디스토션 페달입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노브 설명할게요. 게인이고요. 볼륨이고요. 여기 베이스 노브 있고요. 트래블. 그리고 중간에 스위치 노브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로우, 팻, 스쿱. 왜 로우, 팻, 스쿱. 나일 네. 소리, 네. 뚱뚱한 소리, 네. 스쿱된 소리. 네. 네, 이렇게. 컷해주는 네, 소리 네, 이렇게 네. 있어요. 얘 이 중간에 이 3 스위치 네. 미드 스위치 얘는요 네. 중음대를 이제, 관장하는 네, 거죠. 네, 중음대를 담당하고 관장하고 있죠. 네. 그래서 베이스와 트래블의 이제 역할을 좀 이렇게 잡아놓고 네. 그리고 중음대 아니면 중음대를 잡아놓고 양쪽을 그렇죠. 움직이면 훨씬 더 뭐 사운드 메이킹하기에 용이하겠죠. 네. 지금 그 메탈 디스토션에 가장 안 어울리는 조합으로 기타를 잡고 있고 가장 안 어울리는 앰프로 그쵸? 연결해놨습니다. 아, 이건 이런 조합은 이렇게 쓴 사람 없어요. 우리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그러면 잠 중간 쯤에다 놓고. 괜찮은데? 왕 좋은데? 굿. 아니 팬더가 아니라 뮤직맨 소리가 나. 맞아요, 맞아요. 이게 무슨 이거 뭐지? 리어 픽업으로 쳐도
좋아요. 오, 되게 좋네요. 예. 지금 좀 어둡고 좀 탄탄한 느낌이 나는 게 지금 미들 레인지가요. 로우로 돼 있어요. 로우 그래서 예. 바텀이 지금 굉장히 예. 밑에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예. 상황이에요. 예. 네. 자, 그럼 개인의 노브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한번 변화시켜볼까요? 예. 오! 자, 굿! 아 미쳤다. 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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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아 미쳤다 이거 완전. 와 이거 와 이거 너무 아니 싱글. 싱글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팬텀. 기타를 바꿔봐야겠다. 와 이거 너무 웃기다. 야 싱글. 너무 웃기다. 뭐, 기타를 가리지 않고. 이래. 어 너무 웃긴데요 그냥. 네, 지금 험버커에 팬더를 해도 별로 안 어울리는 거시기죠. 아직 그쵸 험버커 팬더. 그리고 나서 험버커랑 마샬 갈 거예요. 팬더부터. 예 미치겠다. 와 우선 팬부터 다시 예. 갈게요. 예. 야 좋다 이거. 야. 와, 발린다 발려 진짜. 팬더에서 그것도 트윈 리버브에서. 어, 트윈 리버브에서 오이로공 소리가 나요. 뭐 좀 과장을 보태면 네. 과장을 보태서 오이로공 소리가 났어요. 네. 와. 혼을 빼놓는데? 혼을 빼놓는데 이거 괜찮아요? 너무 좋은데. 오늘 점심 드시고 오셨어요? 예. 아, 되게 힘들어. 자, 마샬. 야, 마샬은 진짜 혼이 빠지겠는데요. 험버커의 마샬. 네. 아유 궁금하다. 내가 잠깐 준비를 좀 할게요. 예. 준비를 좀 할게요. 예. 어. 원래 마샬 소리 이렇잖아요. 아 원래 마샬이죠. 갑니다 갑니다. 네, 레디.
굿, 굿, 굿. 아니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 안 뜨는 거 봐. 네. 와 미치네. 아. 안 떠 안 떠. 지금 풀 볼륨이네. 풀 볼륨이. 우와. 와 이거 좋다. 우와. 아 이거 아니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마샬은 그러려니 해. 예, 뭐 이런 사운드 약간의 그런 느낌이 아, 뭐 이렇게 했구나 생각은 했어요. 근데 팬더 나 아까 전에 팬더에서 싱글 냈는데 오일오공 소리라니까. 나 거기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뭐 집에서 있는 그 가정용 연습용 똘똘이 같은 거에서도 기가 막힐 거야 아마.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거 레인지를 계속 했잖아요. 예. 이 베이스 노브가 나는 너무 사랑해. 나 예. 얘를 너무 사랑해. 이 베이스가 이만해 이만해. 웅웅 이 덩어리로 잡아주니까 와, 야. 이 덩어리가 예. 엄청나게 이제 댐핑이 엄청나요. 기가 막혀. 와, 이 트래블도 네. 지금 그 위에 피크 뜨는 네. 그 하이를 다 진짜 잘 깎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베이스. 아, 이 스쿱. 네. 스쿱 네. 이 채널에서 네. 미들은 그대로 살아 있게 만들어 주니까 어. 뭐 여기 미들 살아 있고요. 뭐 스쿱은 어차피 쳐낸 거니까 네. 뭐 그거야 뭐. 네. 그 이게 너무 쓰임이 너무 많고 내가 마음대로 톤을 만들 수 있어요. 거의 내가 저 계속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걸로. 메탈 디스토션 내에서 좋은 소리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 메탈 디스토션에 쓰이는 소리들 어, 다 흉내낼 수 있다는 예. 얘기죠. 이게 뭐 멀티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어, 멀티 이펙터도 아닌데 뭐 지가 뭐라고 멀티 이펙터 내는 듯이 예. 무슨 캐빈을 바꾸는 거냐. 예, 확확 바뀌어요. 어, 예. 이게 너무 신기하네요. 야, 좋네. 아, 좋네요. 어, 이거 진짜 좋네요. 진짜 좋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한 줄 평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저는 그럼 하나 참고로 말 한마디 드리면 마샬이나 이 험버커는 네. 워낙에 드라이브 감이 좋으니까 여기선 좀 과하다 싶은 느낌 좀 있어요. 네. 사실은. 근데 드라이브 감이 없는 애들을 메탈 사운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어, 메탈 이걸로 이런 사운드가 나오겠어 하는 그 네. 느낌을 얘는 그걸 만들 수 있어. 네. 그러니까 그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장비가 없는데 난 메탈을 하고 싶어. 네. 라고 했을 때 얘 한 명 있으면 끝나요. 기분 전환 완전 네. 끝이에요. 네. 네. 와. 이건 조금 생각을 해 보시면서 네. 구매하셔도 될 거긴 하지만 네. 생각 없이 그냥 구매하셔도 돼요. 저도 대박. 네. 아무 생각 없이 사셔도 됩니다. 야, 네. 생각 뭐 오래 해 봤잖아. 뭐.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렇게 견주지 마시고 두 개 다 사세요. 어, 네. 그 끝나요, 그냥. 진짜. 아니 무슨 KTX 한 번 타면은 4, 5만 원인데. 아, 그 이거 하나 담배 한 보루가 4만 5천 원이야. 어머나. 네, 그래. 아이고, 네. 네. 그럼 한 줄평 네. 주시죠. 네. 네. TC 일렉트로닉 메탈 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메탈화. 네, 모든 네. 것의 메탈화. 네. 어, 메탈? 그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그 여자 이름이 메텔. 메... 아. 나 안 봤어, 그거 잘 네. 몰라요. 네, 모든 것의 메탈화. 예, 어, 네, 좋네요. 라고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야, 이것도 어떻게 줘? 이게 나는 이거 그냥 딱 고정이야. 막 고정인데, 아, 고정인데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차등을 두겠어요. 두 개 두겠어요? 네, 네, 차등을 둘게요. 네. 8.5인데 8.7 같은 8.5 드렸어요. 그렇죠. 네. 네. 예술학도니까. 예. 8.5 대 9. 와,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우선 지금은 지금 초절정 초저가 시리즈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 이런 거 우선 다 뺐어요. 우선 네. 그렇죠. 소리만 갖고 그냥. 그렇죠. 네. 톤과 이 뭐 쓰임새 범위 네. 이런 거가 우선 특히나 또 그만한 퀄리티이기 때문에 그걸로 점수를 주고 네. 있습니다. 네, 와. TC 일렉트로닉의 Fence Metal Distortion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TC 일렉트로닉 같이 해볼 거고요. 음흠. 초저가 시리즈로 또 네. 어,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